영문법특강 제101강 올과 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올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올 혼자서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형용사구나 처리수식을 받아서 대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올 하면 항상 복수형을 쓸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올이 사람을 나타내면 복수 취급하지만 사물을 나타낼 땐 단수 취급을 합니다. 즉 단독으로 쓸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이 사람을 나타내면 복수 취급 그리고 사물을 나타내면 단수 취급 단독으로 쓸 때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ll dead at the battle. 모든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었다. 자, 여기 혼자 쓰였죠? 올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쓰일 때입니다. 사람을 나타낼 때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복수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다기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쪽 부분이 올을 수축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올 어떻게 받았어요? 올 다음에 이즈로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궁금한 거지? 여기 인 적은 없습니까? 올 다음에 이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플러스 복수 명사가 아니라 올 혼자서 쓰일 때 얘기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사자의 al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completely, 완전히, 혹은 wholly, 전적으로, 그 다음에 altogether, 모두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문장 보시면 therefore child's skin was all covered with sores. 그 불쌍한 아이의 피부는 완전히 all, 완전히, 그 다음에 sore라고 하는 것은 염증이란 말이죠. 염증으로 휘덮여 있었다. I'm all in favor of your suggestion. 나는 전적으로 in favor of 무엇을 지지하는 말이죠. 당신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자, 부사라스의 올 모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스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보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혹은 두 개의 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쓴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Yesterday, I met Tom and Jane. 나는 다음과 제인을 만났다. Was equally good to me. 두 사람 모두 나에게 아주 상당히 똑같이 친절했다. 자, 보스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나타내죠? 그리고 어떻게 쓰였습니까?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She showed me two paintings. 그녀는 나에게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Both were very beautiful. 두 그림 모두 다 아름다웠다. 자, 사물을 나타내죠? 그림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를 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보스 A가 나오면 and B를 이렇게 찾는 연결시켜서 보는 그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스 A and B,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문장 보시면 He's both an actor and director. 그는 배우이면서 또한 어떻습니까? 감독이다. A, B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it was both cold and wet. 날이 추우면서 아주 습했다. 추우면서 습했다. 자, 두 가지를 다 나타내고 있죠? 보스 A and B.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The club is open to people of, 자, 모든 성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 클럽은, 즉, 근데 남성, 여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all이 아니라 보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두 번째 보시면, he had just scanned it. 그 다음에 blank, his wife's fortune. fortune이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scandal이라는 말은 탕진하다 이런 뜻이죠. 그는 그의 아내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이때는 보스가 아니라 올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it is contrary to blank precedent. precedent라고 하는 것은 설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설레에 상반된다. 반대가 된다. 그것은 모든 설레 올 쓰면 되겠고요. 네 번째 보시면 blank my parents are in New York. 내 부모님 두 분 모두 뉴욕에 계신다. 두 사람을 나타낼 때는 뭘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스를 쓰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보시면 blank of his feet were frozen. 그의 발 모두 두 다리죠? 발 두 개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보스가 되겠죠? frozen 얼어붙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